안녕하세요, 여러분. 회프로입니다. 제가 오늘 되게 중요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이손 있잖아요. 손 잡는 방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사실 저도 요즘 손목이 좀 통증이 심해서 그립 잡는 것에 대해, 그리고 손목을 사용하는 것과 클럽을 놓치지 않고 끌고 오는 그 각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장 많이 실수하고 있는 그립 잡는 방법, 그런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이 많이 잘못하고 있는 이 그립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이건 약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새로운 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은요, 우리의 손은 이렇게 해부학적인 자세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손이 여기에서요, 이 보면은 손목에 주름이 있거든요? 이 손목의 주름과 이 손가락, 팔꿈치, 그리고 중지 손가락까지 딱 연결이 되어서 작게 보면 이 손목에 주름 있죠? 손목 주름에서부터 중지까지가 이렇게 직각이 된 상태가 손의 중립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손목이 위로, 아래로 사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골프 칠 때는 이거를 잡고 위로 다시 내려놓고, 위로 내려놓고 이런 동작을 사용하게 되죠. 여기서 지나치게 내려가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풀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그립을 잡을 때이 원래 우리 몸, 신체, 손에서 갖고 있는 중립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립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들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공유를 하는 건데요. 이 손목에 있는 주름과 이 중지 손가락이 직각을 유지하면서 그립을 잡게 되면 이렇게 더 대각선으로 들어가서요. 이 그립 위로 양손목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손목이 여기 위에 다 올라오지 않고요. 약간 걸쳐요. 걸쳐요. 저는 항상 그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손목의 각도, 힌지가 생기게 되면서 이러면 이제 손목 컨트롤이 좀 쉽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채를 컨트롤해서 치기가 되게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말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립 위에 손목이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영상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내가 셋업을 잡을 때 위에서 밑으로 너무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은 손이, 원래 여기가 제가 맞다 그랬죠? 근데 손을 너무 누르면서 들어가면은 나 손가락으로 나 많이 잡아야지 하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약간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좀 손목을 굉장히 둔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로테이션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손목도 아파요. 저처럼.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가 내 몸에서 중립 상태로 놓은 다음에 그립을 잡아서 잘 잡게 된다면 손가락과 이 손날 부분의 3분의 1 지점이 약간 위에서 밑으로 눌러지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이렇게. 잘 보이나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되셔서, 그렇게 해서 잡아야, 지금 보면은 약간의 공간이 보여지시나요? 약간 공간이 있어요. 요 안에 약간 공간이 있거든요? 우리 젓가락질 할 때, 숟가락질 할 때, 글씨 쓸 때, 이렇게 잡고 하지 않잖아요. 요렇게 잡아서 손목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듯이 골프 그립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오른손도 위에서 너무 밑으로 내리려고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팔꿈치에서부터 그리고 이 손목 주름 그리고 이 중지까지 이렇게 일자로 이어진 다음에 들어가게끔 해주시면은 조금 더이 그립을 잡을 때 편안하다는 느낌도 들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도 잘될 거예요. 이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고, 부상 없이, 특히 겨울 골프는 만약에 채 컨트롤을 잘 못해서 탑핑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내가 손목을 과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더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꼭한 번씩 손목을 나는 잘 두고 있나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그 많이 훅그립을 잡고 뭐 위크그립을 잡고 뉴트럴그립을 잡고 별로 그런 것에 관계없이 내가 원래 신체 상태, 사람의 인체에서 봤을 때 해부학적인 자세에서의 중립 자세를 토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관절에 부담을 덜 주는 건강한 골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시면은 생각보다 이게 위로만 꺾이고 그것보다 지나치게 풀리는 동작은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고요.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막 풀려오시는 분들 생각보다 혼자 그냥 컨트롤이 잘 돼서 좀 더 끌고 와지는 효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제가 올리는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해프로가 유튜브를 올리자마자 여러분은 딱딱 얘 뭐 올렸지? 오늘은 무슨 꿀팁이지? 하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거 아니면 잘 봤다 역시 이런 것도 해줘라 이런 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해프로는 요만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